30만 7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의 테마는 시멘트 슬래시 레미콘 재건축이 다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은는 2018년 7월 한일홀딩스 주식회사 인적분할하여 설립됨. 주요 종속회사로 한일현대 시멘트가 있음. 동사의 주요 사업 내용은 시멘트, 레미탈,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임. 현재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 공장을 비롯하여 그 두 차 제품인 레미탈 및 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 중, 또한 기술연구소를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두고 원재료 검토, 기초물성 및 내구성 검토, 공정 생산 검토, 막업 및 현장 점용 등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8년 7월 한일홀딩스, 구 한일시멘트의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동사의 사업 부문은 몰탈, 시멘트, 레미콘 제조로 구분되며 몰탈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시멘트 부문은 단양, 영월의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공장 3곳, 평택, 당진, 포항의 슬래그 시멘트 생산공장 3곳, 전국 각지의 21개의 출하공장 및 저장소를 운영. 재무 대시 공사 수요 회복으로 시멘트, 레미콘 및 레미탈의 판매가 견조하게 이어진 가운데 한일현대 시멘트의 종속기업 편입 영향으로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및 법인세 감소에도 이자 비용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내수 경기 개선과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 정부의 SOC 예산 증가 등으로 시멘트 및 레미콘, 레미탈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8월 17일 기준 장마감 한일시멘트의 시가총액은 1조 3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21위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상장 주식수는 6,926만 1,540주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일시멘트의 퍼은 16.0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8.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3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5배, 19,9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50이며 목표 주가는 1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90번지억 원, 1328억 원, 120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5번지억 원, 1000억 원, 860억 원입니다. 한일시멘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2번지 53%이고 유보율은 3,858.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7.05-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7.42이며 전일 대비해서 7.32-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의 2022년 8월 1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40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2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시멘트의 종가는 15,000원이며 주가가 한일시멘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의 종가는 15,000원이며 주가가 한일시멘트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한일시멘트는 거래량 134,68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8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4,968주, 삼성에서 19,24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7,98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358주, 한국증권에서 9,24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8,800주, 키움증권에서 28,030주, 삼성에서 12,31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04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2,01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만 2,220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6,619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멘트 / 레미콘 관련주 한일시멘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